오늘 종목은 좀 깁니다.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진짜 종목이고요. 기네요. 예, 이름 좀 길어가지고 일단은 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슈가 정말 많이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물류도 있고 그다음에 운송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있고 정말 많은데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어제도 뉴스가 좀 가덕도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. 뭐 가덕도 인근에 이제 뭐 물류센터 토지가 좀 있습니다. 이제 관련돼서 뭐 이제 가덕도 테마도 받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쿠팡에서 이제 여행 상품을 팔았는데 이제 이 회사도 여행도 하기 때문에 이제 쿠팡 관련주로도 움직이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지켜줄 자리 좀 지켜주고 좀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. 더 옛날로 가보면은 이제 뭐 대북 관련주로도 움직였습니다. 뭐 대북 그, 막, 대북 관광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북 관련주도 있었는데 정말 이슈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선정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5월, 6월, 7월 장, 8월 장까지도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좀 중요한 날이 좀될수 있거든요. 이게 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계속 또 성행을 할 거냐 아니면은 성장주들의 반란이 시작이 될 거냐 이런 장세가 좀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. 이런 바뀌는 타이밍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지거든요.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, 그 다음에 좀 흐름적으로 좀 잡아준 종목들이 조금 단기간 좀 성행할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자리가 조금 전고점, 어제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한다면은 좀 1,000원, 매수가 1,000원대에 좀 잡아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당장 조금 빠지면 좀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. 대신 이제 이게 좀 앞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. 단기적으로는 1,150원 정도 단기 상승 나오면은 한 1,150원 조금 만들은 1,140원 여기 한칸 내려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좀 크게 보면 좀더갈수 있지만 일단은 목표가 달성하는 거 보고서는 잔량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. 900원 정도 딱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주 장세가 좀 펼쳐질 것을 대비해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인플레 관련주들 뭐 공략주를 많이 선정을 좀 해드렸고 성장주 같은 경우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이제 사시고 계시더라고요.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지금 장세가 이 장이 변하는 과정에서는 개별주들 움직인다는 그 관점에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